봐봐봐봐봐 봐봐봐. 바로 올리언어브는 대기실에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네! 바로 저는 브이로그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스케줄도 없고 용수 생일이어가지고 타임스퀘어에 용수 생일 광고가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도 갔다 오고 또 여러가지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가지고 제가 화면을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제 찍은 것들을 이렇게 편집 중입니다. 아, 굉장히 재밌어요. 어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 제일 웃긴 파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차에서 이동할 때 준영이한테 배고프냐고 물어보고 저 초코바 있다 하고 거짓말 했는데 바로 하트를 줬거든요. 아주 잘 그거 한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배고파요? 진짜 바쁜 와중에도 또 팬분들께 저희가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 보여드리고자 브이로그를 편집하고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또 프라이데이여가지고 팬분들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엊그제였죠. 이틀 전에도 정말 열기가 대단했는데 오늘 또 매진됐는데 또 열기가 얼마나 더 뜨거울지. 그래서 또 오늘 또 열정적으로 빨간색 의상을 입었습니다. 바지는 아니에요, 바지는 제 겁니다. 반갑다. 서울말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알겠다. 여기서는 이제 서울말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그 톤이 다 내려가죠, 서울말 하면. 네. 아, 약간 톤을 약간 내려라고 선생님이 네.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동대문에서 왔기 때문에 동대문이고요. 저는 남대문에서 와서 남대문입니다. 오늘 좀 많이 깠습니다, 머리를. 어, 왜 그랬어요? 그 고졸까지는 없으니까요. 준지 씨는 오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게임. 무슨 게임 하세요? 다이스. 랜덤 다이스. 아무튼 오늘 무대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라이언들께 큰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본이요? 네. 드라마 준비하시나 봐요? 아, 예. 드라마를 이제 그 한국에 가면 바로 배우신가 봐요? 배워야 됩니다. 네. 많이 배우는 입장이어서 배우고요. 네. 네. 아니, 설마를 하면서 말을 어떻게 크게 하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스포트 초점이 됐잖아요, 형. 그게 뭔디? 나도 모르죠. 매진이 됐기 때문에 조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이 마지막이고 제가 떠나게 되는데 처음 하는 공연이라 그런지 좀 정도 많이 가게 됐고 끝나요? 오늘 엄청 많은 분들이 라이언이 오셨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지금 제가 인형을 끼고 있는데도 라이언이 따라 부르는 게 들려. 기대가 됩니다. 또 가서 열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마이크 팩이랑 우리 목소리 잘 들려야 라이브를 또 잘할 수 있으니까. 아, 그치. 또 이런 인형이 또 필요하죠. 야, 밖에 지금 들리십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라이언을 자랑스럽게 해주려고 진짜 열심히 해서 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우리부터 자랑스럽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랑스럽네요. 라이언 분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찍어 좀 눌러주세요. 라이언 팬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공연 라이언 기대하세요. 자, 준비된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뭔가 천둥칠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나갑니다. 이거 너무 신나서 그래. 오늘도 역시나 올리언 오브 파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잘하고 오지. 오늘 잘하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너네는 즐기면서 용수 드림 먼저 봐. 지금이네. 됐다. 지금 드림.
오늘